화면을 보시면 지금 위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어요. 208페이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같이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혹시 없는 분들은 게시판에 메모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기 소스코드 하나 나와 있죠. 채널 리스팅 럼블 에셋 JS 비디오 JS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요 링크 클릭을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쓰니까 커맨드 클릭을 하면은 별도의 창이 하나 열리면서 요렇게 페이지가 표시가 돼요. 그럼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SS에 비디오 JS잖아요. 그래서 watching video. 자, watching video 럼블 디렉토리에 SS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JS 비디오 JS라는 파일이 아예 없네요. 그럼 비디오 JS로 만들겠군요. 비디오 JS 만들고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요게 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리스팅 넘버 SS JS 비디오 JS 디렉토리 파일 없으면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watching videos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수정해서 완성품인 채널의 럼블 요 디렉토리 식처럼 만들 거예요. 여기는 이미 완성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니까 요거 수업 준비를 하실 때 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워칭 아무 손대지 않는 깨끗한 상태의 워칭 비디오 요 디렉토리를 만들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손댔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 다시 그러니까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 압축품 대해서 새로 기존에 있던 watching 디렉 비디오는 뭐 지우고 새로 watching 비디오자라고 하는 걸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소스 코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싱싱한 watching videos 파일을 담고 그런 다음에 mix depth update all 물론 디렉토리는 watching videos 디렉토리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mixed depth update all asset npm install audit fix pulse 다음에 ixs mix phoenix server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초기화하고 초기화할 필요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됩니다. 이전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뱅글뱅글 잘 돌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고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phoenix framework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 그죠? register login 했을 때 라더 래피드 이전에 쓰던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불려올 겁니다. 불려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이전에 만들어뒀던 그냥 그대로 쓰시든가 아니면 새로 만드셔도 되고 한 두 개 정도 그죠? 여기 지금 우리 watching watching 비디오라고 하는 그 코드예요. 코드가 동작하는 모습이죠. 일단 로그아웃 해놓을까요? 해놓고 로컬호스트 주소창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 부분도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준비를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준비하는 건 여러분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방금 비디오 js에 요런 비디오 js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요렇게 구성을 자바스크립트를 구성을 했는데 혹시 자바스크립트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자바스크립트 공부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두 가지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와 우리가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까지 하려고 그러면 학습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주로 쓸 언어가 우리 그 팀즈피트의 주된 코딩 언어가 엘릭스, 러스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파이썬을 써야 됩니다. 왜냐니까 파이썬은 머신러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릭스는 우리가 웹을 다룰 텐데 웹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죠. 그리고 러스트는 우리가 이 시스템 쪽입니다. 시스템하고 하드웨어 그리고 뭐 로보틱스 이런 쪽입니다. 그죠?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어느 세 개를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잘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까지 하면은 학습에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JS와 타입스크립트가 보기는 되게 쉬운 언어 같은데 이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이걸 잘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일 쉽게 접근해서 제일 고생하는 게 요 JS와 TS이기 때문에 요 부분 간단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말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도 좋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뭐 JIT 엔진, Just In Time 엔진, 뭐 V8, 크롬의 V8 엔진, 노드, JS 이런 기까지 다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JS, TS는 안 쓰고 시스템 코딩을 해 나갈 거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면 JS, TS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팀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는 요 러스트, 엘릭스, 파이썬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잘 못 다룬다고 한다면 굳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코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전반적인 코드 설명을 하고 또 세부적인 코드 설명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코드 설명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제가 미리 에피소드 앞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잘 못 다룬다고 하면은 그 에피소드는 건너뛰십시오. 건너뛰고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좀 기준 잘 다루신다고 하면은 제가 또 별도로 설명하는 이 JS 코드들 있잖아요. JS 코드들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이번 장에는 해야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을 보시도 됩니다. 그죠? 선택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개괄적인 내용이죠. 얘는 되게 간단한 거니까 간단히 되어 있는 걸 보죠. 먼저 socket.js에서 이렇게 socket을 만듭니다. new socket에서 let socket 만들었죠. 이게 뭐냐니까 피닉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 그럼 문이 열리겠죠. 피닉스의 문을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socket입니다. 요 소켓을 통해서 이제 피닉스와 대화 통로, 피닉스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영어로 쓸게요. 한글로 쓰니까 계속 어려운데. 그러니까 establish a conversation route 혹은 door 혹은 전화기 폰이라고 할까요? between Phoenix and user. 이게 소켓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켓을 일단 피닉스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피닉스 프레임워크에서 가져와서 그 소켓을 이 피닉스 프레임워크는 자바스크립트용으로 만들어둔 피닉스 프레임워크의 툴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만들 때 투입되는 걸 잘 보시면 토큰에서 윈도우 유저 토큰을 만들어서 소켓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토큰을 이용해서 앞으로 내가 누군지를 피닉스가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일종의 보안 모듈입니다. 그래서 소켓, 피닉스 프레임워크의 소켓 모듈을 이용해서 보안 모듈, 토큰, 윈도우 유저 토큰이라고 하는 보안 모듈을 만들어냅니다. 얘는 피닉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피닉스가 지금 현재 내 서버에 와서, 그래, 내 컴퓨터에 와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피닉스가 자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버에서 만들 수도 있고 주로 후자입니다. 서버에서 이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토큰을 나한테 또 전달해줘요. 어쨌거나 이 소켓은 피닉스와 유저 간의 컨버세이션 폰이고 and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토큰 제너레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죠? 소켓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소켓을 이용해서 커넥트. 얘가 이제 open the door입니다. open the door. 문을 여는 겁니다. 같이. 그죠? 그런 다음에 소켓 채널을 해서 토픽 해서 뭐 토픽 소켓에 채널 해서 소켓 모듈에 있는 커넥트 펑션을 호출하고 그리고 소켓 모듈에 있는 채널 펑션. 지금 이 경우에는 메소드가 되겠죠.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메소드에 토픽, 서브 토픽 있고 다음에 채널 조인해서 펑션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얘는 앞에 토픽은 건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토픽 is the name of a building.
이거 그리고 and 서브토픽은 뭐예요? 서브토픽은 the name of 컨퍼런스 룸. 컨퍼런스 룸.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 있고 회의실이 속한 건물이 있고. 그죠? 그래서 대학으로 치면은 강의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강의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학관 뭐 메토 공학관 1111호 혹은 뭐 예술관 2211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입장할 건물과 건물 입장할 호실을 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건물과 호실을 지정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뭐 일본에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한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채널을 통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채널 조인 채널에 조인하는 것이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Enter the conference room. 룸이죠. 룸에 들어가고 룸에 들어갔을 때 환영 인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룸에서 누군가가 환영을 하죠. 어서 오십시오. 이게 오케이입니다. 그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환영 인사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컨솔 로그에서 join the successfully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is a welcome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컨솔 로그는 내가 환영 인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가 유저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브라우저 joined in the 쭉쭉 되어 있는 것은 is a message입니다. from browser to user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환영 인사가 아니고 에러가 떴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에러는 뭐 어쨌거나 그 방에 못 들어간 경우입니다. 룸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unable to join 이렇게 메시지를 뜨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서버 토픽 서부터 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앱에서 얘를 불러왔죠. 불러와서 Phoenix HTML 불러온 게 없네요. import 해야 되겠네. 소켓. 그죠? 그 부분 다시 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소켓 커넥트이고 다음에 이번에는 app.js입니다. app.js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시면 되는데 요렇게 이전에 있던 내용이었나요? 그걸 요렇게 바꾸란 말입니다. 소켓, 비디오, 비디오 이닛 요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또 페이지를 열어서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app.js를 다 지워버리고 요걸 붙여넣으시면 됩니다.